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방글라데시 여인 아키. 대사에 신음아 내가 맡길게. 야, 네가 아무리 신음지만 신음으로 너무 한다 이게. 신음지만 왜 그러냐? 맞아, 너 신음으로 너무 많이 한다. 아키, 맡기 뭐가 맞아? 나 목말라. 물 한 잔 줘. 빨리 가고 빨리 저기 뭐야 방 방도 치워야지. 와, 왜 그래 복선이 아줌마. 하는 거 나가. 어머네. 아키에게 못 말리는 짝꿍이 있다.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꽃게 찌개예요. 꽃게 찌개? 네. 와. 엄마 보면 놀래겠어요. 방글라데시 엄마가요? 네. 뭐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밥까지 잘해주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한 일 하시는 거죠 지금? 거의 한국에 9시 그런 정도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밥만 먹었어요. 다 차려진 밥을 드셨는데. 결혼 6년차 주부 아키. 아이들까지 챙기다 보면 게으를 틈이 없다. 아이고. 아... 꼭 빼줘. 아빠 갔다 올게. 자기 자기 갔다 와. 자기 갔다 와. 알았어. 아빠 갔다 올게.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신 건가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혼자 남은 시간, 아키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다. 네 어머니. 너 신나보인다. 너 이제 뭐 신나보인다?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 로선에 맞게면 늦는단 말이야. 한국 드라마 보면 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 것 같아요? 에라이 그런 거예요. 어머 그랬군요. 몰랐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드라마 좀 그만 보라고 그런 거 보고 안 좋은 것만 많이 배웠다고. 맞아. 신우이는 주야간 교대로 일하는 공장에 다닌다. 1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신우이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제가 조카하고 우리 올케를 좀 사진 갖고 다녀요. 우리 집 식구들이요. 아, 그리고 네, 우리 올케 제가 다가오고 식구 다니는 올케. 올케 동생이에요 동생. 부끄럽지 않아요. 저 외국인 올케 어쩌다든 창피한 거 없어요. 더 자랑하고 싶고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보통 애인 사진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올케. 아니야 방글라데시죠. 직장 동료를 통해 신우이가 직접 인연을 맺어준 터라 애정이 각별하다. 그날 오후 퇴근한 신우이와 함께 아키는 데이트에 나선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만난다는 두 사람. 와, 신우이하고 같이 다니는 거 좀 눈치 보여 그러지 않아요? 응. 그런 거 전혀 그걸 같으면 같이 못 다니죠. 눈치 없어요? 눈치 채래요. 얘 성격 봐봐요. 그런 거 전혀 없지. 우와, 근데 복선이도 잘 어울려. 어? 잘 어울려. 이쁘냐? 어디 갔어? 이쁘냐? 얼굴에 더 커 보이지 않아? 원래 그런 얼굴인데. 어머. 안 예뻐? 이뻐. 아, 뭐 이뻐. 얼굴에 더. 김태. 아, 뭐 김태희까지는 아니고. 아키와 함께하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편하다? 천원 놀리는 거. 예? 2,000원 갖고 줘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김태희에게 해주는 거야. 네.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잠시 녹이는 두 사람. 와, 날씨 최고인데요. 처음에 심이 어땠어요? 못했어요. 아, 얘기가 나오네요. 진짜 못했어. 그치, 처음에 난 뭐라 그랬는지 하나도 말 안 들리고.
그리고 말 우선대도 있고 인상선대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처음에 오니까 다음날 나한테 화장실하고 방 닦으라고 그러고 그때 걸레라고 이거 해라고 손으로 보여주고 말하고 말이 그랬어요. 정선이가 가르쳐줬어요. 우선하나는 그냥 오늘 결혼했어 다음날 왔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가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바로 다음날이요 청소나 해라고 이러니까 마음이 빠삭한 거예요. 내가 혼자 알아서 해놓은 거 아니가. 네. 나한테 시켜야 되나. 그래도 좀 못됐어요. 못했다 못했다 아우 정말. 네? 못된 거 지금 얘기해봐 그러면. 어머 그거 그거야 청소라고. 아키의 남편은 삼남매 중 둘째다. 오늘 삼남매의 가족이 모두 모인 건 아키가 곧 친정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다. 엄마 만나면 엄마한테 뭘 제 먹고 싶은 거 해달라고 할 거야? 가면? 네. 엄마한테 어. 가서 우리 엄마가 맛있는 밥이나 해주라고. 밥이나 해달라고. 여기서도 밥 그렇게 먹는데 거기서도 밥 해달라고? 여기 밥 해먹는 거 알아? 우리 엄마가 밥 해주는 거. 틀려. 가서 많이 먹어. 엄마가 해주는 밥 그럼. 많이 먹어. 그래. 엄마는 방글라데시 있어도 5년만에 가도 볼 수 있는데 언니는 엄마가 없잖아.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빠? 엄마? 네. 아이고, 왜 안 보고 싶어? 너무 어려서 엄마, 야, 일찍, 저, 뭐야, 여여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신우이. 두 남동생에겐 어머니나 다름없다. 중학교 때, 그때 돌아가셨고. 이모 오래, 이모 오래. 그래가 되다 보니까. 생활을 하는 게 없어가지고 누나도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우리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게 연력이 안 돼가지고 라면도 이제 딱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배고프니까 응? 응? 나눠 먹자 또 없으니까 아 세 명이 예 그래서 세 명이서 맛있게 돼요. 동생들이 아직도요 지금 칼국수 하고 일반도 하고 그렇게 물리게 먹였는데도 지금도 끓여주면 잘 먹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요 그때 쌀 조금 아끼려고 라면 아니면 칼국수 이런 거 밀가루 같아 많이 먹인 게 조금 미안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20년 동안 제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엄마 아버지한테 늘 죄송한 게 아직도 결혼 못 시키고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있다고 속으로 마무리 생각하면서 얼른 장가 보내서 완전 찾는 거 보면 저도 제사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막 그랬었어요. 밥 먹고 그러다가 외국 아가씨 만나게 해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동생이 아키와 결혼한 후 제사를 물려준 신우이. 부모님의 제사까지도 잘 해내는 올케 아키가 신우이는 든든하다. 그래 보호밖에 안 했어? 다음 날. 귀여워요. 늘 신우이가 해주던 밑반찬을 아키가 직접 만들어 본다. 멸치볶음은 아들 진우가 좋아하는 반찬. 이거 멸치볶음 한번 먹어봐. 진우의 입맛에 맞으면 무사 통과일 텐데. 자, 과연 맛은 어떨까요? 뜨거워. 어때? 뜨거운가 봐요. 어? 얼굴 좀 붙여. 쑤실까 봐 도망쳐버린다. 망했어요. 신우한테 전화해서 엄마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어요. 멸치 왜 어떻게 볶았는데? 아니 간장을 왜 이렇게 많이 부어? 간장 넣는 거 아니야? 간장 부으면 멸치가 늘어지니까 간장 붓지 말고. 그래도 혼자 해보려는 노력이 기특하기만 한 신우. 쉬는 시간을 틈타 몇 자 적어보는데 아키에게 줄 요리 비전이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고모야, 태연아. 고모 왔어요. 감자 먹는 거 뭐 있나요? 왔어요. 선물이자 이거. 안녕 안녕 고모 왔는데? 인사해야지 인사. 안녕하세요. 볶음하고 무치는 것만 조금만. 언제까지 옆에서 해줄 수만은 없기에 조금씩 가르쳐줄 생각이다. 내가 그리고 힘내라고 아키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써줬으니까 요거만 기억하고. 언니밖에 없어요. 우리 기숙실도 아니고 언니야. 사랑해. 진짜? 힘난다 힘나 야간이라고 와서. 알았어. 나도 니네들밖에 없어. 니네들 잘 살면 그거로 그만이야.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 신우이는 언젠가 홀로 살 아키를 위해 응원을 보낸다. 사랑해 언니. 아이고. 알았다. 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라는 속담 이제 옛말입니다. 맞아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키 씨 부부와 신우이 이복선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키 씨 정말 재밌는 성격이시던데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이쪽은 제 신랑이고요. 네. 이쪽은 복순이 아줌마 저. 신랑분을 그래요. 복순이 아줌마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줌마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라고 괜찮아요. 맨날 듣던 소리를 알잖아요. 신우이 올케 사이가 사실 쉬운 사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정해 보이시는데 네. 잘해주시나요 정말? 네 잘해줄 때도 있고요. 네. 잔소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 잘해주시나요? 잘해줄 때는 네. 좀 한국 신우들이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좀 감기 걸려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비두잖아요. 감기 좀 걸려면 다 집 살림 같은 거 다도 신우 다 해주고 네. 병원에 갈 때도 자 혼자 외국 사람이니까 혼자 잘 못하잖아요. 어디 가야 되는지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다 데리고 가고 다 해주고 자기 일 빠지고 우리 집에 와서 다 해주고 이야~ 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되게 고마울 거예요. 잔소리할 때 좀 미워요. 어떤 때 잔소리를 하세요? 쇼핑 좀 그만해라. 아줌마들이 집에 좀 그만 가라. 왜 집에나 놓고 자꾸 아줌마들이 집에 가서 놀고 있냐. 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만나냐. 길가에 지나가도 아파트 다 일 끝나고 바로 가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씩씩하게 진짜 잘 지내.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주변에 얘는 거진 다 자기 거예요. 확보했어요 다. 근데 아키 씨가 참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렇죠? 드라마 통해서 말도 배우고 깜짝 놀라서 제가 더 놀랐어요. 엄마는요 네. 말 한마디 가르쳐서 저 언제 말문이 터질까 그랬었는데 네. 맨날 입 다물고 있었으니까 뭐 네. 하자 그러면 네.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화난 얼굴처럼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가 좀 말 좀 가르쳐야겠다 그러고서 맨날 일 끝나고 왔다 갔다 하기만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말을 술술술 하는데 놀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니네 둘이 밤에 뭔 얘기를 잠도 안 자고 얘기만 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누나. 맨날 TV만 보고 와가지고 나 귀찮게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말 배운 것 같아. 그랬지 말다 안 믿어진 거야. 도대체 너 방글라에서 배워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거 처음에 말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갑자기 터지니까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드라마 많이들 보시죠? 네. 드라마 보면서 좀 현실하고 이건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나요? 아이를 낳을 때 네. 임산부가 뭐 자 마시면서 갑자기 아 이렇게 소리 질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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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제가 아이 셋이 이렇게 낳아보니까 네. 실제로는 아픈 게 이렇게 천천히 와요. 아, 갑자기 아이 왔다가 없어졌다가 네. 한순간에 갑자기 와 한다고요. 네. 그 잘 못 네. 사는 설정인데 너무 이쁘게 입고 다니고 맞아. 그래서 집도 너무 깨끗하고 맞아.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자들은 자고 일어났을 때도 이쁠까? 저희 조카가 작년에 네. 한국 방문 왔어요. 두 달 정도 네. 한국에 있다 갔는데 거기에서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멋진 남자들을 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모, 그 멋진 남자들, 그 많은 멋진 남자들 왜 TV 속에만 있어요? 인사에 왜 없어요?
실망하더라고요. 네. 드라마가 현실과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드라마이기 네. 때문에 좀 과장된 면이 많이 있죠. 그럼요. 네. 아키 씨, 다 믿지 마세요. 그런데 네. 아키 씨도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신우이가 이 드라마 속 신우이 같았다면서요. 그 옛날에 같이 살 때는 무슨 말해도 짜증났거든요. 이제 따로 사니까 좀 더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우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나 다 분가하세요. 그러면 그 드라마 속에 못했던 신우이 같던 분과 친해진 계기가 분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동의하시는 건가요? 하도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거지. 이거는 따로 산 게 아니에요. 맨날 전화는 불려가기 바빠요. 아주. 그래서 더 친하게 더 잘 지내고 그냥 올케보다 동생이 더 가깝고예요. 그러면 형제들보다 더 친하게. 아유. 자매 이상 몽 이상으로 친하게 잘 지내니까요. 네, 아 정말 알콩달콩 자매처럼 네. 지내시는데 신우이와 함께 떠난 고향 방문길 저희 러브인아시아도 동행했습니다. 늦은 밤 수도 다카의 외곽에 있는 친정집으로 향한다. 잘렸구나. 어이 뭐 그래? 그럼 간다가 이거 잘 너 잘 있어 그 뭐? 여기 너 하루도 못 있다 올 거. 아이고 짜지 말고 가서. 어 그럼. 아이고, 아이고 진짜. 여기 몇 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5년. 5년. 복선 씨는 사돈 댁을 갔다가 네. 오랜만에 보시는 거죠? 처음이죠. 아 그때 처음 보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으니까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제대로 보려면 오늘 처음이죠. 마와이 찐따꼬렌.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래요. 아키. 할머니, 진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찐따 마와 꼬렌나. 근데요, 이쪽에는 그래도 많이 배웠잖아요. 남편인데, 나랑 5년 동안 살고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뭐. 인사 아닌가? 아살라마. 또. 짜찌. 뭐? 짜찌. 짜찌가 뭐야? 짜찌가 뭐야? 찌찌가? 네. 진우도 배웠는데, 그지? 아빠가 못해. 진우 맨날 천하가 쫑쫑하는 거. 아빠가 안 돼. 아빠가 안 돼. 아빠는 안 돼. 아빠는 안 배웠잖아. 결혼 후 처음으로 찾아온 고향. 아키만큼이나 신우이와 남편도 마음이 설렌다. 골목 입구부터 아키를 마중 나온 사람들. 엄마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약해진다. 가족이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짜 아키의 세상. 그 세상 속으로 신우이는 기꺼이 들어간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진짜 미인이시네요. 엄마? 우리 엄마예요. 우리 큰 언니예요. 우리 동생이에요. 우리 큰 오빠예요. 오빠. 우리 오빠예요. 도치 오빠예요. 1년 동안 우리랑 같이 있었어요, 한국에. 엄마! 기뻐하는 엄마와 달리 아이들은 아직 모든 게 낯설다. 이모. 이모.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플라스틱에 맥주꾼. 아키 가족에게 쏟아지는 이웃의 관심은 자정이 넘어도 그치질 않는다. 신우이가 꺼내는 건 역시 처음 보는 음식. 잠깐만요. 나 드릴게요. 바로 총각김치다. 가오. 가오 뜯었어. 아이 몇 개 짜오.
나도 들을 거. 나도 들어봐. 나도 먹을 거야. 자. 맛있어요? 아, 몰라. 응, 맛있어요? 어머, 잘 맞네. 알아들으셨어요. 맛있어요? 먹으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진 신우이. 김치. 엄마 역시 사돈과의 만남이 즐겁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김치? 고향에서 맞이하는 첫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웃 정원으로 향한다. 올라가서 딸 거예요. 그 뭐 다른 거 있어? 뭐 열매 있어? 이름이 그래? 우리나라 이름이는 암라고 해요. 암브라? 암라. 그게 뭐예요? 과일 나무야? 네, 과일 나무 이름이에요. 그럼 너 여기서 잘 올라가서 그 전에 따 먹은 적 있어? 그럼요. 옛날에도 따 먹었지. 그래? 이제 따 먹으려고. 지금도 올라갈 수 있겠어? 그럼요. 아 이거 지도야. 응? 엄마가 저 나무 타가지고 원숭이처럼 나는 과일 잡아 줘. 아, 원숭이 아니야, 사람이야. 아 그래 한번 보여줘봐.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한번 보게. 보여주겠어. 능숙하게 나무에 오르는 아키. 와. 원숭이처럼 올라가. 지금 누가 한데? 아 정말이야. 한두 번 따본 솜씨가 아니다. 가족에게 맛보여주고 싶었던 좋아하는 과일. 방글라데시 가정에서는 피클을 만들어 먹기도 할 정도로 즐겨 먹는 열매다. 무슨 맛이에요? 신맛이야. 어, 먹어봐! 옛날에 이거 먹기를 좋아했어요? 네. 남의 집에 거 따먹어.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만 몇 명 모아서 따먹으니까 사람들은 술 주려고 뭐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맨날 혼나죠. 너 이런 걸 한국에서 뭐라는지 아냐? 뭐래요? 이거 과일 따먹다 걷는 거는 설이라 그래, 너. 어릴 때 아끼 굉장히 장난꾸러기였나 봐. 지금 그렇죠. 장난꾸러기보다 나무 누구 나무에 그런 거 놀렸어. 그냥 몇몇 모아서 가서 훔쳐갖고 같이 먹었죠. 추억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다. 아키 가족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전히 관심의 대상. 이웃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신우이는 변신을 택했다. 예뻐요? 알아, 빨래고 빨래고. 눈 달걀 넣고 내 양구로다 해봐, 달래고 좀. 이거. 응. 빨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메모를 빗대. 와, 우리랑 사람 같아. 이거 이렇게 붙잡아? 그냥 안 잡아. 그냥 내 또 안 떨어져? 응. 예뻐요? 네? 예뻐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을 나선 가족.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다니세요, 누나? 맞기도 다니세요? 형, 다니세요? 음식점의 사장인 나주는 신우이의 옛 직장 동료다. 누나가 우리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도 누나한테 잘해줘서 그러니까 누나인데도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런 나주가 아키를 소개했다. 처음에 나도 생각 많이 했어요. 여자는 방글라데시, 남자는 한국 사람이야. 지금 취직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줄까요? 누나가 얘기해서 내가 책임줄게. 내 동생은 너무 착해. 와이프한테 잘해줄게요. 그런 거 약속했으니까 내가 여자 소개준 거예요. 나주. 네. 진짜 잘 살아. 어? 걱정 안 해도 돼. 네, 잘 자르니까. 내도 진짜 아, 여자 하나 소개줬는데 형은 아기는 잘 자르니까 내도 좋아. 여기서 방글라에서 나주 사장님이라는데 식당은 잘 되는 거야? 네. 누나 맛있는 거 안 줘? 제일 맛있는 거 그런 거? 그럼 주인이. 왜지 그럼 빨리 줘봐 그럼. 아이.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와 식당을 차린 나주. 옛 동료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린다. 잘 살고 있는 아키 가족의 모습에 나주도 마음이 뿌듯하다.
그날 오후. 다카 시내 구경에 나선 가족. 사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다. 친정 엄마를 위한 냉장고 선물은 한국에서부터 계획한 일. 꼼꼼히 제품을 살펴보는데 냉장고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 냉장고 열쇠가 있어요. 뭐든지 열쇠 있어야 돼요. 훔쳐가니까요. 냉장고에도 열쇠가 있어요? 네, 음식 같은 거 넣어놓으면 모르게 사람들이 훔쳐가니까요. 아키는 엄마에게 꼭 이 열쇠를 선물하고 싶다. 하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가격에 아키는 고민에 빠진다. 우리 엄마 냉장고 전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남의 집에 맡기고 먹고 있거든요. 네, 냉장고에서 이거 좀 맡기라고 나중에나 내일 먹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나도 사주면 우리 엄마도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딸도 사줬다고 니네들이 또 나중에 여기서 갖다 먹으라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큰 거 사줄래. 아이고, 고민 끝에 냉장고를 구입한 아키 가족. 동네 꼬마들도 신이 났다. 냉장고가 없는 이웃들도 몰려와 구경에 나선다. 친정 엄마는 그 시선들이 싫지만은 않다. 냉장고 하나로 넉넉해진 마음. 아키는 엄마를 생각해서 좋은 거 큰 거 사줘서 좋고 엄마는 큰 거 사줘서 너무 기분 좋아서 우리 엄마가 좋던데 그런 거 갈 때 너무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여기 저 대주는 거야. 다시요. 이제 더 이거 아까 저쪽 이거 가져오고 엄마 이제 음식 나르지 않아도 좋겠다 이제. 불은 켠 거지? 켜준 건데. 돌아가네. 행복한 날이다. 또 하루가 밝았다. 기수 씨, 집에서 자고 여기에서 자고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잠만 자고. 아침부터 들려오는 아키의 잔소리 진우에게까지 이어진다. 머리 잘라. 여기도 미용실이야. 아니야. 미용실이라고.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그럼 뭐야? 진우야 그럼 뭐야? 집이야 집. 이거 집이래요. 깨끗하게 단장을 한 이유는 오늘이 바로 새해 첫날이기 때문. 와, 채원이가 외할머니에게 처음으로 세배를 하려고 하는데 1년 새 세배하는 법을 까먹었나 보다. 해봐봐. 얘 또 했다. 해봐. 이대로 질 수는 없다. 한국식으로 세뱃돈까지 준비해놓은 외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도 준대. 할아버지 주세요. 할아버지도 준대. 손녀의 재롱에 새해 아침부터 웃음꽃이 핀다. 이제 아키 부부의 차례. 새해는 장모님
몸 건강을 하시고 눈도 많이 되게 고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팀 잘했지? 거베 아니 거다 있나 봐. 거베 아니 할라 올리고 지 마사라고 가봤어요. 너 말이 무슨 무슨 것 같은 나와요. 엄마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는데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만다. 나 깔더라. 똥꺼 죽으셔 달라 말아놨고 말차다고 알라자 떠들어 있는 똥꺼 마사라게 아기의 기도만큼이나 가족들의 마음도 간절하다. 여동생은 지금 이 순간 언니의 행복을 기도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아기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 한국으로 돌아가도 걱정 안 하게끔 잘 데리고 살겠습니다. 아기 또 말해 오늘 말로 거 두미 아기를 데켜라고 봐. 아기 또 겨우 나요 오늘 두미 와서 두미 데켜라고. 약속을 퐁으로 대신하는 신우이. 마셔. 아기요 잘해줄게요. 마셔. 걱정 안 할 만큼요. 에? 싫어. 아키가 엄마면 저도 엄마예요. 그러니까요. 엄마 걱정 안 하고 아프지도 않게끔 좋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제가 좀 넉넉하면 좀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 요거밖에 못해요 제가요. 신우이의 마음이 아키는 고맙다. 새해 첫 나들이를 함께하는 가족. 아니 되지 않지.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바로 동물원. 동물을 보는 재미도 크지만 오랜만에 하는 가족 나들이라 더 즐겁다. 동물원을 누비며 다니는 가족. 언니! 걱정하지 마! 나 다리가 아파! 다리 아파! 내가 너 업을 수 있을까? 네. 업어 봐. 내가 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네가 봐, 업어 봐. 하나, 둘. 아, 나 너무 못났어. 그래.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그리울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이 쌓여간다. 떠나야 할 시간. 딸이 사준 냉장고를 엄마는 잘 쓰고 있다. 헤어지기 아쉬운 두 사람. 이웃들도 모두 나와 떠나는 아키를 배웅한다. 그냥 얼굴만 보여줬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마마! 마이무!
짧은 만남 끝에 다시 찾아온 긴 이별. 벌써 서로가 그립다. 네. 네. 자, 역시 엄마를 생각하는 건 아들보다는 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키 씨 참 네. 효녀신데 결혼 후 이제 처음으로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좋았어요. 엄마 보고 엄마 얼굴이 옛날 보고 오는 얼굴이하고 지금 가니까 얼굴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한쪽 손도 되게 못 움직이고 눈도 한쪽이 잘 안 보였더라고요. 아~ 그거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휴, 이제 정말 많이 속상하실 텐데 아까 신우이 보니까 화면 나갈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지금 또 보니까요. 또 마음이 아파요. 아프고 엄마한테 약속을 드렸어요. 네. 동생이 엄마 모시고 산다는 말을 엄마한테 전하고 예. 네, 한국에 모셔가지고 같이 살라고 그랬어요. 동생도 마치 또 누나 장모님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살면 어떡하냐 잘했다고 그랬어요. 예예. 누나가 도와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봐서 모시고 와가지고 네. 아기들하고 사는 모습도 지켜보면서 이제 같이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거예요. 아. 와. 네, 엄마 모시고 올 거예요. 네, 장모님을 그럼 모시고 올 계획이 있으신 네. 건가요? 예. 그 마음 갖고 제가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건강 좀 챙기고 그다음에 초청하실 하려고 그래. 와. 아기 씨 좀 남편이 든든하시죠? 네. 네. 참 남편 든든해요. 힘내요. 그런 말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기 씨가 조금 네. 욕심도 많으시더라고요. 신우에게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다음 달에요. 딸님이, 네. 큰 딸님이 애기 낳을 거예요. 아, 할머니가 네. 되시는 거예요? 네. 애기 낳으면 네. 우리 진우를 키웠거든요. 네. 네. 근데 애기 낳으면 손자가 더 이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 진우 내가 키웠어. 진우는 끝까지 키웠어. 또 딸님이 얘기하고 동생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너가 말 안 해도 진우를 내가 잘 지켜줄 거야. 진우 얼마나 예쁘냐. 진우 진짜 이뻐도 이뻐. 그 얘기 더 이쁠 거야. 아니요. 믿으라니까. 두분 저희가 방송 끝나고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요. 그 방송 끝나고 얘기를 조금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아키 씨와 신의 이복선 씨 가정. 지금처럼 네. 계속 행복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백종 아나운서. 네. 이 안에 너 있다. 아, 네. 아니, 제가 아키 씨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다문화 가정분들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말 배우면 참 좋을 그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요즘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근데 더 좋은 건 역시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네. 자, 우리의 소중한 이유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 인 아시아.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